자, 이제 중3 되는 거예요. 외세의 침략적 접근, 침략적 접근, 개항. 야, 침략하려고 살살 접근해가지고 개항시키나 보지. 그지? 제목이.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책 볼게요. 19세기에 국내외에 어떻게 돌아갔었냐? 국내는 세도 정치가 있었어요. 세도 정치는 순조 때부터 철종까지 60년 정도를, 그죠? 이때 개판이었죠. 정치 기강이 문란했죠. 뭐, 왕권이 엄청 약했어요. 그죠? 삼정까지 문란했어요, 삼정. 그죠? 그래서 농민 봉기까지 발생하는 상황이에요. 여기 내 삼정. 전정하고 군정하고 환곡제가 문란했던 걸 삼정문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국외적으로는요, 이양선, 서양의 이상한 배가, 그지? 자꾸, 우리 인천 송도 앞바다에 배가 이상한 게와 있어. 그지? 처음 보는 배야. 어마어마하게 무서워요. 서양의 배예요. 크기와 모양이 우리나라 배와 달라요. 크기가 엄청 컸겠지? 태평양 건너온 배인데. 그지? 맞아요? 엄청 크겠지? 모양도 뭐 이상한 도시만 하나. 우리나라는 뭐 황포도대 해서 뗏목 같은 거에 누런 그돛 걸려 있는 건데, 그죠? 그래서 이양선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청나라와 일본이 문호를 개방했어. 완전히 강제적으로 서양 열강에 개방한 상태야. 또 러시아가 옛날에는 러시아 이 노랑머리 사람들이 그쪽에 안 살았잖아, 그지? 최근에 복잡할 때 이쪽으로 온 거예요. 연해주 쪽으로 온 거예요. 그죠? 이쪽으로 슬그머니 이렇게 온 거야. 이렇게. 언제? 그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자, 조선의 국경이 러시아와 접하게 됐어. 옛날에는 조선시대까지 거기에는 저 노랑머리 애들이 없었는데 생긴 거예요. 그죠? 무섭지? 안 무섭겠어? 노란 머리에 파란 눈동자가 사는데. 통치체제 정비 볼게요. 정비해야 되겠죠? 여기 왕권 약화되고 민생이 완전히 문란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민생을 안정시켜야 되겠죠? 왕권 강화해야 되겠죠? 안동 김씨 세력을 축출해야 됩니다. 그죠? 이때 세도 정치가 말하려고 그랬는데 까먹었다. 그리고 고른 인재를 등용해야 되겠지. 가만 놔두면 지네들이 그지 백으로, 그지? 지 마음에 드는 애 새끼들 계속 뽑게 냅두면은 왕권이 약화되겠지, 그지? 맞아요? 자, 그래서 비변사 그저 폐지하고요. 대전 회통을 편찬합니다. 왕권 행확 저기 강화를 위해서. 자, 삼전 문란한 걸 시정해야 되겠죠. 양전이라는 걸 실시하고요. 호포제, 사창제를 실시합니다. 또 서원도 이거 썩은 데죠. 정리합니다. 일단 하나씩 볼까? 호포제. 집 호자겠지. 집을 단위로 군포를 내게 한 제도래요. 이에 따라, 그죠? 면세랑 면역에, 그죠? 그걸 특권 누리던 양반도 어떻게 되겠어? 집집마다 부과하면은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반도 호포제 때문에 부과를 하게 됐어요. 사창제 볼게요. 환곡제는 관청이 관장을 했어. 환곡. 야, 너 쌀 빌려가. 싫은데요? 그냥 빌려가.
이자 겁나 센 거야. 안 주면 죽어. 막 이렇게 했죠. 근데 사창제는 관청이 한게 아니라 마을 단위의 지방민이 자치적으로 곡물 대여를 한 거야. 그지? 좀 낫겠지? 막 빌려가라고 안 하겠지, 그지? 소원도 정리하고요. 그래서 민생 안정하는데 도움이 됐나 봐요. 자, 경복궁을 중건합니다. 왜? 왕실의 권위가 없으니까 좀. 원납전을 징수합니다. 너네 여기 똑같이 필기할래? 일종의 기부금이야. 야, 돈, 우리 경복궁 만드는데, 야, 애따, 원납전 내야지. 내야지, 그지? 네, 이거요. 당백전은 뭐요? 경복궁 중건에 들어가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찍어냈네요. 상평통보에 100배 가치를 가졌대요. 실제는 근데 이것밖에 안 돼서 돈의 가치가 떨어뜨린 거지, 그지? 맞아요. 당백전이 대량 발행돼서 어떻게 화폐 가치가 떨어졌어요? 물가가 크게 올랐어요. 지금은 이런 거할수 있나? 오늘날은 이런 거할수 있나? 나라에서 돈막못 찍어내요. 그죠? 큰일 나요. 옛날에 했는데 찍어냈어. 왜냐면 돈 찍어내면 그만큼 돈이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안 찍어? 못 찍어? 야, 예를 들면 외국하고 무역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줄돈 없다고 돈막 한국은행에서 막, 야, 대통령이 명령, 야, 100조 원만 찍어, 100조 원만 찍어다가 주면 돼? 그럼 잘 살아져? 외국에서 어떻게 보겠어? 아, 한국의 돈은 저 100조 원만큼 평균을 다시 내야 되겠지, 그지? 맞아? 그리고도 신뢰가 깨지는 거지? 맞아, 틀려. 신뢰가 깨지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런 거 못하게 돼 있는 거야. 그 대가 없는 건 없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야. 그죠? 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경복궁 만들려고 당백전을 찍어냈어요. 이거는 그삥 뜯은 거고, 그지? 양반의 묘지림을 벌목했어요. 경복궁 만든다고 이 묘, 그 산에 있는 나무를 벌목했어요. 그죠? 되게 싫어했겠지? 그죠? 되게 싫어했겠지? 자, 병인 양요 볼게요. 프랑스군이 병인 박해를 구실로 강화도를 침략했어요. 병인 박해 볼게요. 흥선대원군은 프랑스를 이용해서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고자 했어요. 그러나 프랑스와의 교섭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열받아서 프랑스 선교사랑 또 천주교 신자들을 처형한 게 병인 박해예요. 그래서 프랑스 군인들이 가만히 있겠어? 왔겠지, 그지? 왔겠지. 강화도를 침략합니다. 한성근, 문수산성에서, 양원수, 정족산성에서, 그죠? 격파합니다. 퇴각하던 프랑스군이 외규장각 도서가 요거를 훔쳐갔어요. 보물도 약탈했어요. 이거 뉴스에 나왔지, 그지? 우리나라에 돌려준 게 아니라 영구 임대해줬대, 임대래. 영구 임대야, 영구 임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냥 뭐 다른 나라 루트로 해서 산게 아니라, 그지? 요때 이걸 약탈한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국가에서 정식으로 돌려줘야 되는 물건이지, 맞죠? 오페르트 도굴 사건 볼게요.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있어요. 통상을 요구하기 위해서 흥성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영군의 묘를 도굴하려다 실패했어요. 미친놈이죠. 그죠? 신미 양요 볼게요. 제네럴 셔먼호라는 배가 있나 보네요. 자, 봅시다.
병인 양요가 일어나기 전에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통상을 요구했는데 그저 평안도 관찰사 박 교수가 거절했대요. 근데 선원들이 미국 선원들이 난동을 벌였어요. 분노한 평양 국민들이 어떻게 했어요? 불태워 버렸대요. 잘했네, 그죠? 아무튼 자기네 나라 배가 불타서 어떻게 강화도를 공격합니다, 미군이. 어제연 부대가 저항을 합니다. 광성보전투예요, 그게. 그래서 미군의 철수 그리고 적합위를 만듭니다. 그죠? 의랑 한계, 외세의 침략을 막으려고 한 자주적 성격이 보여요. 그렇지만 근대화가 지연됐다라는 사실. 그죠?